캐스탈 TV 왕왕. 치아 나올까? 나오세요. 옳지. 좋은데가 없어. 여기 인사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오늘은 멍멍이가 아닌 고양이입니다. 하치야 인사해. 엄청 쫄보예요. 이 아이는 아가 때부터 미용실에서 미용을 굉장히 잘 받던 아이라서 미용 훈련이 굉장히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잘 돼 있는 편이에요. 그치 하치야? 하치 얼굴 안 보여줄 거야? 어? 왜 숨었어? 얘네들은 많이 엉키고 털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미용을 하세요. 그래서 오늘 스타일은 몸은 짧게 클리핑을 할 거고 이 다리는 붙으로 남겨서 이 아이가 그루밍 할 수 있는 털은 살리도록 할 거예요. 그리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게 커트할 거고요.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하치야 잘해볼까 오늘? 우리 하치 잘하지? 자, 이 날은 고양이 전용 캣 블라이드라고 써있거든요. 고양이 전용 날이고요. 강아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촘촘한 털들이 훨씬 더 잘 밀려요. 한번 밀어볼게요. 다물었어. 고양이 피부는 굉장히 얇아요. 종이처럼 이렇게 잘 찢어질 수 있으니까 섣불리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. 발바닥하고 발톱을 자를 거예요. 발바닥은 이 아이들이 위에서 많이 뛰어내리잖아요.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걸 다 밀으면 안 되고요. 겉에 발바닥만 보이게끔 겉에 있는 털만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.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이렇게 겉에만 떠주세요. 자, 이 정도만 제거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이제 발톱을 잘라줄 건데요. 발톱을 이렇게 뿌리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발톱이 쑥 올라옵니다. 이렇게 뚝 누르면 끝에서 보면 혈관 있죠? 핑크 색깔 혈관. 혈관 바로 앞에까지 잘라주시면 돼요. 하치, 우리 하치 진짜 강아지보다 훨씬 잘해요. 너무 잘하죠. 너 이렇게 착한 양이가 다 있니? 옳지. 아이 착해. 코에 물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면 돼요. 너무 잘해. 고양이 목욕 시간은 최대한 빠르게 끝내주셔야 됩니다. 아이 착해. 뭐 이렇게 착하나. 없어. 이쪽 발. 알지. 또 깨어났어 너. 너. 야, 무릎을 세게 물든가 세게 물지도 못하면서. 너 이번 좀 세게 했다. 이쪽 발은 싫어? 너 진짜. 너 물지 마. 물지 마. 하치야,
우리 이제 커트 할 건데요. 꼬리, 왜 꼬리는 왜 흔들어? 하치야, 누가 보면 마취한 것 같잖아. 마취한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지가 누워있는 겁니다. 이런 고양이 없어요. 제가 하는 고양이 중에 제일 착한 양이에요. 일어나. 귀찮냐, 만사가? 이제 얼굴 커트하기 전에 우리 수염이 잘리지 않도록 이런 종이 테이프로 감아줄게요. 칙칙칙. 코고고 자면 안 되지. 하치야, 일어나봐. 하치야, 다 했어. 집에 가서 자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이 하치의 미용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짜잔. 얼굴은 동그랗게 커트했고요. 그 다음에 부츠 살리고 우리 꼬리도 동글동글동글 방울 흔들면 굉장히 귀여워요. 이렇게 스타일을 완성해봤는데요. 고양이 미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이들 피부가 강아지들보다 훨씬 얇고 정말 종이처럼 얇습니다.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.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잘 당겨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어주시는 게 다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렇게 미용이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알람도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하치야, 손 한 번만 들어줄래? 안녕. <웃음> 안녕, 엄마한테 가자.